5일에 한 번 이 도시의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성남 모란시장의 장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길을 끈 건 거대한 장터가 아닌 성남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 가득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 마치 시골 장터에 온 듯 정겨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기름 짜는 것밖에 몰라요. 30년 동안 기름만 짜서 그냥 뭐 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라 다른 건 모르고요. 다 보이세요? 참기름 들기름을 팔아 기름 골목으로 불리는 길. 이곳을 찾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손님들이 찾아온다네요. 나 지금 충청남도 홍성에서 왔어요. 충청남도 홍성이요? 여기 살 적에, 금동 살 적에 나 여기 댕겼거든. 그런데 이제 그 충청남도 홍성으로 이사가고서도 오면은 짜갖고 가는 거예요. 변함없는 손님들처럼 40년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곳.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골목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주차장이었던 곳은 천막으로 알록달록. 골목은 사람들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모란장은 오늘도 10,000원입니다. 요즘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겐 추억이 되어버린 모습. 이곳에선 장날마다 볼 수 있답니다. 4일과 9일 모란시장에 장이 쓰면 별난 모습,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하죠. 아파분 들어가세요. 그걸 싸게 드리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그래서 모란장엔 없는 것 빼곤 다 있다고 하나 봅니다. 탱크만 없고 다 있어요, 모란장에. 장 보기 위해서 손녀 유모차까지 끌고 나오셨다는 할머니. 유모차는 벌써 장본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삼, 마, 또 열무, 감, 대나리움. 그것도 아주 싸고 좋아요. 할머니, 오늘 저녁 손녀딸에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과 추억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 그래서 50년 동안 모란시장이 북적이는 거겠죠. 장터 뒤쪽에 위치한 골목. 이곳은 모란시장을 잘 아는 단골 손님들만 찾는다는 곳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길.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틀리지. 노란 건 참기름, 빨간 거 들기름, 하얀 거는 여기 국산 들기름, 요거는 참기름, 국산 참기름. 흰색은? 흰색은 국산 들기름. 들기름. 녹색은? 녹색은 꼬치 기름. 사람들이 기름골목이라 부르는 곳. 이곳에서 바삐 어디론가 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하면서 말 뭐 하라고 찍어야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배달 갑니다. 아싸, 그 아저씨. 배달. 기름 배달, 기름 배달 간다고. 그대로 올리네. 사장님들이 미안해요. 아, 여기저기서 왔어. 여기 이제 기름집이 처음에는 한두 집 있었는데, 되고 나이
대한민국에서 갓 도에서 싼 데 장사 기름 장사 하다가 일로 다 하다 와서 지금 50집이 형성돼가 있어요. 아니 아니 이리 와. 어? 엄마. 이리 와 봐. 아니 내가 왜 그거? 이리 와 괜찮아. 딸이 오라컨대요. 아니 다시 엄마. 엄마 어머니 안 친하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 아니 왜 천도. 우리 이제 친구요. 가만 있어. 왜 그래? 두 분이 그 참기름 네. 박사님 두 분이신가요? 그렇지 박사들 그래 박사들 참기름 박사들이라고 그래. 언제적부터 친구가? 아니 30년 전에 걔 30년 전에 이 친구고 얼굴 잘 나오고 이쁘게 화장도 안 해가 잘 안 나왔다. 에이 참 나이가 안 장하겠네 나. 왜 화장을 안 해? 화장하고 이리 와 가만히. 아니 할머니가 화장 안 해가지고 그래. 나는 되게 하는데 나 화장했어. 처음 뵀을 때 나 아직 이쁘셨나 봐요. 이쁘고만 처음에 멋쟁이라서 30년 전인데 30년 전 40년 전에 기름 해가지고 멋쟁이인데 그래. 요새 늙어가지고 모양 대해 부탁할게. 늙어 이래 대해서 이리 와. 오. 도망가는 걸 다 찍어. 30년 동안 이곳에서 기름집을 하고 있다는 할머니. 지금은 딸이 어머니 뒤를 이어 하고 있답니다. 모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할머니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액자. 다정한 모녀 사진 옆엔 비장하게 새겨진 글귀까지 있습니다. 참기름은 사진 보고 들으실 때 사진 보고 들으시는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와도 이 사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힘든 일은 자식한테 이걸 안 물려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하신 일 너무나 그 오남매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고 이 참기름을 짜면서 사실 참기름을 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참기름 한 방울이 그 고객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짭니다. 사목한 집 같은데 얘기할 때 아우 네. 참 그 참기름 참 깨먹는 한다 네. 하잖아요. 이 동네는 늘 나니까 이 동네는 전부 진짜 고소한 마을이에요. 고소한 마을 네. 너무 좋아요. 그 하루 종일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마을이 여기 모란시장 참기름 마을이에요. 정말 깨가 쏟아지는 골목입니다. 이곳 기름집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까닭에 단골 손님들도 가게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아줌마는 니 가깝게 지냈거든요. 천만 살 때부터. 내가 알죠. 그랬는데. 서로 가서 딴 데 갈 때 안타까워하는 손님을 달래는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이 가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에 5층 상을 당해갖고 저희가 한 10일 정도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여기 1세대인데 그걸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때부터 오셨던 옛날 단골 손님 한 30년 이상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부 물어보고 하니까 또 소록소록 또 생각이 나고 그러네. 어머니와 함께 세월을 보냈던 손님이 찾아오면 그리움도 밀려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가게는 그대로인데 정작 어머니는 이곳에 없습니다. 이젠 단골 손님과 추억만이 이곳에 있을 뿐이지요. 모란 종합시장 건물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위치한 기름골목. 기름집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제일 큰 기름 전문 골목입니다.